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의 충격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엊그제에는요,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베트남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 베트남인이 보건소에다 전화번호 외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고, 그 남긴 전화번호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겁니다. 하루빨리 이 베트남인을 찾아서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 우리나라에 단 8명 있는 베트남 귀하 경찰관이 나섰습니다. 이 베트남 귀하 경찰관이 수소문을 해서 확진자를 찾아냈고요. 그 일행이 부천 나이트클럽에 간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베트남에서 귀하한 현지 경찰관이 있다는 사실도 화제가 됐고요. 또 이 확진자를 모국어로 설득해서 감염 확산을 막아낸 것도 지금 큰 화제입니다. 오늘 뉴스쇼 화제 인터뷰에서 직접 만나보죠. 경기 광주경찰서의 이보은 경장입니다. 아, 이 경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엊그제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네. 베트남인 A씨라고 하죠. A씨.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뒤에 보건소를 찾아가서 자진 검사를 받은 것까진 잘했어요. 네네네. 그런데 확진 판정이 나오고 남긴 네.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니 안 받은 겁니까? 일단 연락이 안 되고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그 보건당국이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 저희 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했고요. 예, 그래서 저도 그 전화번호로 전화 걸었는데 연락도 안 받고 통화가 안 돼서 예, 저는 지속적으로 통화 시도를 하고 또 예. 베트남어로 된 문자를 급박한 상황이고 정말 급하게 통화하고 싶다. 시간 있으면 전화 받아라 그렇게 보냈고 그렇게 해서 전화를 받게 된 거죠. 그 친구가 그 자기 모국어를 보고 예 그래서 또 급하다고 통화하고 싶다고 하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더라고요. 예. 통화가 됐을 때는 좀 이렇게 설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단은 이 친구를 안심시켜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고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예. 알 수 있는 거 전화번호밖에 없었고 예, 예. 이 친구가 전화 안 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또 잠적해버리면 큰일이니까 예, 또 상황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확진됐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안 되고 우리 안내에 따라서 움직이면 죽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많이 그렇죠. 얘기를 해줬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줬고 또 지금 법무부에서 불법 제로자 통보 의무 면제 제도라는 거 있다. 그런 것도 다 문자를 다시 보내고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친구가 불안을 하고 예, 예. 또 제 말을 안 믿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안심하고 일단 우리랑 협조를 해서 인적 사항이라든지 뭐 주소라든지 그 공개를 해라 그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해줬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방역이 네. 우선이냐 불법 체류자를 색출해내는 게 우선이냐에서 방역이 우선이다. 전염병 막는 게 우선이다 해서 당분간은 네. 법무부가 이 사실을 알아도 그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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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사실을 네. 그 베트남인은 몰랐으니까 그걸 알려준 네, 네. 거예요. 네네. 네. 일단 치료를 해야 되고 또 동거한 그 베트남 불법 체류자 3명. 네. 그 있거든요. 그 친구들도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자가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 친구들이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또 되게 많이 정보를 안내해 주면서 예, 좀 이야기를 잘하셨네요. 했죠. 네. 알고 보니까 그 일행이 그 베트남인 친구들이 부천에 나이트클럽 다녀온 것도 알아내서 방역당국이 부랴부랴 그 부천 나이트클럽 가신 분들 와서 검사 받아라 브리핑하고 그랬잖아요. 네. 아찔합니다 생각하면 참 다행이에요. 잘하셨고요, 경장님. 네네네. 그나저나 베트남에서 오신 분 맞죠? 네, 저는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어쩜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세요? 아, 저도 오래 돼가지고. 네. 언제 오셨어요? 저 2005년에 왔습니다. 2005년에. 2005년 됐죠. 네. 15년 됐고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오신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사실 어린 나이에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한다는 것만으로도 힘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경찰관이 네. 되겠다고 결심하셨어요? 일단 베트남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경찰 취업이 되게 좋아했었고 그 한국에 온 후부터는 계속 집에서만 한국어를 공부했었거든요. 예, 예. 예, 뭐 공부를 하다가 예. 저처럼 외국어 특채 경찰관이 예. 있다는 그 기사를 접하게 됐고요. 아, 외국어 특채 경찰관. 그러니까 네, 외국어를 그래서, 정말 모국어처럼 잘하는 경찰관을 특채로 뽑는 제도가 있죠. 예. 네네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그 제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일을 했는데 네. 다문화 가정 그 상담할 때 제가 통역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여러 가지 문제이나 뭐 그런 거를 좀 봐가지고 내가 좀 더 큰 범위에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외국인 관련된 그런 활동이나 업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도 있어서 예, 또 도전하게 됐고 그렇구나. 또 저희 신랑이 소방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 소방관이세요 남편이? 예, 그래서 또 공무원에 대한 친근감이 아무래도 좀 예, 다른 사람보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남편은 소방관 부인은 경찰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야, 맞습니다. 아니 이번에 이 일을 이렇게 잘 마무리하신 걸 듣고 소방관 남편은 뭐라 그러세요? 저희 신랑은 그냥 뭐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단지 그 대상자가 베트남 사람이라는 점하고 제가 베트남 출신이라는 점이 맞아가지고 다른 사례보다 좀 더 신속하게 예,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예. 바로 그 점인데요. 사실은 전국에 이렇게 귀화 경찰이 있는 줄 저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아무래도 예, 외국인 관련 활동은 저희가 그 자국 출신이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서는 다가가기가 좀 더 편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 예. 뭐 일각에서는 이제 귀화 경찰관들을 두고 요즘 네. 취업이 얼마나 힘든데 귀화 경찰관 많이 뽑아가지고 경찰 채용 정원을 잡아먹느냐 뭐 이런 악플도 달고 그러던데 지금 듣고 보니까 전국에 뭐 몇 명 되지도 않고 정원 외로 뽑는 특례 채용이고 필수 인력만 뽑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다 각자 자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이번에 할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할 일을 똑부러지게 잘하셨고요. 아, 감사합니다. 이래저래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베트남 출신 귀화 경찰관이세요. 이보은 경장. 아,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경기 광주경찰서 이보은 경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